ça y est là. Ça y est même.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누가 봐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보여. 지금껏 네가 어떤 새끼인지 파악하려 했어. 어떤 존재를 상대하는 건지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운이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계속 지켜보다 네 문제가 뭔지 깨달았어. 넌 배드랜드 출신이지. 패밀리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였어. 근데 나이트시티에서는 별거 아니지. 스캐빈저 내 과거를 참 많이도 알고 있네. 네 과거를 몇 장면 봤거든. 네가 내 과거를 본 거나 똑같은 거라고. 솔직히 언젠가부터 네 기억이 내 기억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 시발, 그러면 나도 네 인생을 내 인생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야? 덱스 그 새끼한테 뒤치기 당했다고? 원하는 걸 그냥 말하면 안 돼?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아라사카에 복수하게 도와줘. 그거면 돼.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거, 그걸 참을 수가 없겠지. 네 손으로 못하는 거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이. 예전에는 세상이 실버핸드 중심으로 돌아갔지. 이젠 아무도 관심 없잖아. 좋아. 내가 왜 아라사카를 부숴버리고 싶은지 말해주지. 딱 한 번 말한다. 듣고 싶어? 그래. 나는 농부들이 기업에게 물과 땅까지 빼앗기는 걸 봤어. 기업들이 나이트시티를 기계로 만들어버렸다고.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부서진 꿈, 텅 빈 주머니로 돌아가는. 기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많은 걸 빼앗았어. 이젠 우리 영혼까지 노리고 있지. 그건 맞는 말 같네. 반박을 못하겠는걸. V,
내가 전쟁을 선포한 건 자본주의가 눈꼴 휘어서도 아니고 옛 미국이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민중의 싸움이야.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대항하려는 싸움이라고. 족같은 엔트로피의 힘을 상대하는 전쟁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놈들을 막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죽여야 한다면 죽이고 네 몸이 필요하면 씨발 내가 차지하겠어. 씨발까?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씨앙! 다시 보니 반가워 보이. 뭐랄까 꽤 으슥한 데로 왔네. 비밀 접선 장소로는 제격이지. 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오다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 신상 좀 까보지. 하나쿠님의 경호원이야. 아라사카 하나쿠? 항공모함 타고 왔다는 그 사부로의 딸? 그래, 오다를 설득하면 하나쿠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 똘마니가 우릴 팔아넘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럴 일은 없어. 명예를 아는 남자니까. 아라사카의 명예를 아는 놈도 있나? 네가 알고 있는 하찮은 덕목을 진정한 명예와 혼동하지 마. 잘 왔네. 잘 됐어. 보통은 위장하고 다니거든. 타케무라. 오다. 이 남자인가? 그 도둑이. 증인이지. 부이다. 나도 말할 줄 아는데. 그럼 해봐.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던가. 난 거기 있었어. 직접 봤다고. 요리노부가 삽으로 목을 졸랐어. 이제 그만. 거기까지다. 목숨을 잃고 싶진 않겠지. 사실이다 오다. 하나쿠님께 알려야 돼. 내 임무는 신들도 저버린 이 도시에서 하나쿠님을 지키는 거다. 문제라도 생겼나?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사부로님의 추모식 중이라면 또 모르지. 회장님 살해 사건의 목격자를 앞에 두고 추모식 걱정을 할 때인가? 미련하긴. 그래. 그렇다고 너와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 그래. 너와는 달리 나는 맹세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 말 후회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널 보러 왔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너한테 현상금이 걸려있어. 당장...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당장 그 머리를 잘라서 요리노부님께 가져가야 하지만 이번엔 넘어가 주지.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넘어가진 않겠지. 당장 널 요리노부님께 바칠 거다. 오다! 니노... 뭐지? 요리노부가 아라스카를 멋대로 하려고 자기 아빠를 죽였다니까!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거야? 거절한다. 하지만 이번엔 보내주지. 당장 도시를 떠나라. 다시 날 만난다면 그때는 가차 없을 거다.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잘 됐네, 시발. 아라사카의 또라이 새끼는 한 명으로 충분해. 어차피 안 될 것 같았어. 그래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니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다가 그랬지. 추모식이 끝나면 도쿄로 돌아간다고. 아직 모르겠어. 추모식, 그때가 기회야. 만약 하나코님께 갈 수만 있다면 먼저 제대로 준비부터 해야겠어. 재팬타운이 자세히 나온 지도가 필요해. 잠깐, 이번엔 네 친구를 만나야겠어. 우리를 도와줄 만한 빅서가 있나? 오카다 와카쿠가 있지. 지그지그 스트리트에서 빠친코 가게를 해. 그럼 그 여자를 만나지. 같이 갈 거야? 그럼 가보자. 나이트시티잖아. 날 또 놀리는 건가? 조심해. 아라스카 상황은 좀 알아? TV에 나온 걸 보고 유추한 정도밖에는. 요리노브랑 그 꼭두각시들은 카메라에 대고 웃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 웃음이 클수록 거짓말도 큰 거다. 괜찮아, 타케무라? 그래, 갑자기 걱정은 왜? 우리는 같은 걸 원하는 사이잖아. 잊은 거야? 잊을 리가. 좋아. 나이트시티에서는 감기 걸리는 것보다 총 맞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몸 조심해. 보다시피 난 잘 살아있어. 내 걱정은 말고 너나 걱정하지.
안녕 나이터 시티 여러분의 스탠입니다. 현 실장. 비켜. 아, 별일 없지? 병신아, 똥물에 튀겨주기 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거기 딱 기다려! 이 소리가 그리웠어. 로그? 자기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누가 자기 애들 건드렸는지 몰라도 클로 애들은 절대 아니야. 우리 애들은 선을 안다고. 아 미안 끊어야겠어. 손님이 왔어. 부이 아주 잘 왔어. 여기 매력적인 친구분은 어쩌다 보니 같이 일하는 친구야. 다케무라 고로우데스. 오카다산. 오아이데키데 거에데스. 아, 신사답기까지. 아, 아라사카 사병들한테 쫓기는 몸이란 참 유감이야. 그리고 부이, 네가 데려왔고. 내가 관할 당국에 너희를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돈이 걸려있거든. 돈 벌고 싶지 와카코.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를 물어왔어. 잘했지? 그럼 말해봐. 아직 전화기 쥐고 있으니 조심하고. 제펜타운에서 추모식이 열릴 거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역시 아라사카였나. 이해가 안 되네. 왜 하필 나한테 온 거야? 덱스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왔어? 다케무라, 그 통수나 치는 뚱땡이 새끼가 왜 조용한지 말해줄래? 사망했으니까. 아라사카한테 난도질당해 매립지에 버려졌지. 안타까운 일이야. 협박처럼 들리는데? 협박이라니. 덱스한테 왜 안 갔냐며. 그래서 대답한 거지. 사실만 말한 거야. 좋아. 그랬으면 너도 덱스 꼴났을 거야. 오카다 씨, 명예를 걸고 말하죠.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정보는 샤드에 넣어놨어. 정보료는 얼마죠?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보여. 그냥 가. 선물로 치지. 오카다 씨. 공짜가 제일 비쌀 때도 있는 법이지요. 받을 거야 말 거야. 제펜타운이야.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구획 전체가 봉쇄될 거야. 가마 비행선이 하이라이트지. 잘 보이는 높이에서 이쪽으로 지나갈 예정이야. 추모식 경로를 따라서 발코니나 육교처럼 시야를 확보하기 좋은 곳이 여럿 있어.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아라사카 하나코고 제일 큰 비행선에서 연설할 예정이지. 바로 여기서. 경호 관련 정보는 없는데 최근 일이 있었으니 상당히 삼엄할 거야.
저번 행사에는 요원들이 군중처럼 위장하고 있었어. 저격수랑 드론은 이제 기본 반찬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넷러너도 최소 한 명쯤은 있을 거야. 놈들은 나이트시티 CCTV로 모든 걸 감시해. 주 액세스 포인트는 여기. 오래된 자동화 통제 센터야.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 비행선은 행사가 끝난 뒤 재팬타운을 빠져나갈 거고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남겠지. 아무도 안 치울 테니까. 내 정보는 이게 다야. 충분합니다. 그럼 가서 일 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 궁금해?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많더라. 게다가 어차피 알게 되지 않겠어? 고마워, 와카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카다 씨. 유쾌하고 성숙한 여인이군. 이 정보, 우리한테 필요했던 정보일지도 몰라. 그래도 더 조사해봐야겠지. 한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동료들한테 연락해보겠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도록 하지. 눈에 띄는 짓은 하지 말고 사인 같은 거 해주면 안 돼? 너보다 유명할 리가 있겠나. 조심해.